안녕하세요. 멀미하는 선장 차보입니다. 오늘은 쭈꾸미 시즌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를 5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요 소개 끝난 후에 릴 5개랑 또 3가지가 더 있거든요. 같은 종류인데 3가지가 더 해서 총 8개를 제가 무료로 추첨을 통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.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소개드릴 릴은 쭈꾸미 시즌 뿐만 아니라 뭐 광어나 우럭, 농어외수질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5만원대 가성비 릴 5종을 제가 준비를 해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. 사실 리뷰라고 하는 그 거창한 얘기보다는 약간의 사용기 그리고 5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없거든요. 근데 제가 지난번 낚시할 때 5개를 한꺼번에 다 사용을 해봤어요. 그래서 디자인에서 릴링감 뭐 기어비는 어떤지 얼만큼 감기는지 등등 뭐 가격 포함해서 그 기능들을 다 함께 다 확인을 해보고 5개 중 어느 릴이 진짜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보시죠.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릴들인데요, 바낙스 챔프 그리고 다이와의 PR100 그리고 캐스팅킹사의 로얄 레전드 스파르타쿠스, 마지막으로는 GBS200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뭐 검색을 해보니까 가성비라고 하더라고요. 요 밑에 거. 제가 일단 하나하나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시중가로 56,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한 번씩은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릴이 이렇게 합사가 이런 식으로 다 감겨 있고요. 디자인 한번 확인해 보시죠. 로고가 다이아라고 이렇게 잘 써져 있고요. 그리고 블랙 무광에 약간 레드 계열이 여기 레드 계열이 살짝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릴링도 괜찮았고요. 그리고 합사는 지금 제가 거의 다 감안하는데 한 160, 1호 합사일 때 160에서 170 정도까지는 뭐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디자인이 일단 너무 괜찮고요. 기어비가 6:3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점대를 제일 좋아하지만 6점대도 범용으로 쓸만합니다. 그리고 투핸들이 달려 있고요. 이렇게 투핸들 달려 있고 요건 좀 아쉬운 게 뭐 아쉽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. 5만원대에 바람에 안 드는데 요거 드래그미 있진 않습니다. 네, 요런 릴이고 요거에 대한 사용기 잠깐 보고 오시죠. 첫 번째로 사용할 릴은 다이와의 PR100이라는 모델입니다. 기어비는 6.3이네요. 일단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. 크기가 되게 작아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고요. 투핸들이 달려 있어요. 투핸들 거리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. 감을 때 릴링감도 상당히 부드러워요. 와,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물건인데 이거? 그래서 요 릴인데요, 전반적으로 사용하기가 나쁘지 않았고요. 릴링감도 괜찮았습니다. 네. 두 번째 릴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픈 바낙스 챔프입니다. 다들 아시죠? 작년에 핑크 모델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. 1회 무상 AS. 이게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. 네, 바낙스 챔프고요. 이게 기어비가 7.3 하이 기어입니다. 실제 바다에서 사용했을 때 릴링감도 괜찮았고요. 그리고 약간 둔탁하긴 한데 여기다 하는 게 낫겠구나. 둔탁하긴 한데 소리도 드래그미 있습니다. 드래그미 있고 파워핸들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. 요게 55,000원 정도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사실 드래그미 있고 파워핸들이 달려있다, 전 무조건 요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. 일단 가성비로는 제가 볼 때 이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드래그 때문에. 한국 사람들은 뭔가 낚을 때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런 점을 비춰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고, 또 특이하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서 시안성도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5만원대 뭐 단점이라고 해서 뭐 바라면 안 되겠지만, 요 썬바 요게, 뭐 요 썬바는 살짝 좀 싼티 난다. 그래도 5만원대에 요런 릴은 두 번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요 릴을 좀 강력 추천드리고요. 그립감은 아까
그 다이와 PR100보다는 조금 살짝 더 큽니다. 살짝 더 큰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래도 손에 쫙 감기는 그런 그립감이고요. 역시나 기본적으로 파워핸들이 달려있어서 릴링이나 이런 게 진짜 상당히 편합니다. 게다가 드래근까지 있죠. 내돈내산입니다. 이건 다 뭐 요것도 160m 정도 감겼습니다. 1.5호가 150 감긴다고 했는데 제가 1호 감았거든요. 1호 감았을 때 160에서 170 정도까지는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캐스트킹사의 로얄 레전드란 모델이고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반짝반짝 광란 게 이쁘게 생겼어요. 그리고 포인트로 레드로 이렇게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세련된 굉장히 공격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. 네. 제가 요거를 썼을 때 장점은 뭐 릴링은 사실 5만원대는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. 그래도 이 고만고만 한 것 중에서 어떤 릴링이 더 좋다라는 건 있어요. 요거는 한 두세 번째 정도 릴링이 괜찮았고요. 뭐 디자인 이쁘고 그립감도 한 손에 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. 대신 드래그는 없고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지금 180m 합사 1호를 180m 감아놨거든요. 좀 더 감는다고 하면 190, 무리해서는 200까지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빡빡하게 감는다고 하면은. 캐스트킹사의 로얄 레전드란 모델인데요.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성비로 많이 쓰고 있죠. 기술력이 다 좋나 봐요. 릴링감이 다 나쁘지 않습니다. 다 좋아요. 이건 기어비가 5.4네요. 기어비가 좀 낮은 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. 투핸들이 달려 있고요. 이 투핸들 거리가 조금 더 길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베스용으로 기본 나와서 좀 이 거리가 조금 짧아요. 이게 더 넓으면 바다 낚시에서는 좀 더 편하게 릴링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한데 이게 가격대가 3만원대인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이것도 가성비가 진짜 좋긴 하네요. 디자인도 되게 이뻐요. 아, 이렇게 빠르게 감을 때 보니까 바낙스보다는 조금 릴링이 살짝 진흙 섞인 릴링이라고 해야 되나? 네 번째도 캐스트킹사의 요거는 제가 작년에도 리뷰를 한번 했었거든요. 작년에도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, 캐스트킹사의 스파르타쿠스라는 모델입니다.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도 또 똑같이 레드로 이렇게 포인트로 특색을 줬습니다. 대신에 제가 다섯 개 쓴 것 중에서는 릴링감이 제일 좋아요. 이게 확실히 잘 만들었어요. 볼베어링이 11개가 들어있어서 그럴까요? 네, 지금 11개라고 써있죠. 11개가 들어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고 캐스트킹사의 가장 큰 장점은 민물에서 캐스팅할 때 뭐 브랜드 이름도 캐스트킹이잖아요. 뭐 캐스트 이렇게 던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릴인 것 같은데 듀얼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백러쉬를 많이 잡아준다고 합니다. 저도 작년에 이거 공부를 많이 좀 해봤는데 5만원대에서 그 캐스팅할 때 백러쉬를 잡아주면서 바다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릴링이 거의 사기급 릴링이다. 제가 작년에도 테스트 해봤을 때 이 릴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시마노 뭐 그런 제품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꿀리진 않았습니다. 네, 이번 릴은 캐스트킹사의 스파르타쿠스인데요. 예전에 제가 리뷰한 적이 있죠. 역시나 릴링 진짜 부드럽습니다. 썬바도 괜찮고요. 그립감도 제일 작은 건 아닌데 두 번째로 그립감이 좀 작아서 편해요. 확실히 릴링이 근데 와 지금까지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부드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이제 뭐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제가 검색해서 싸길래 한번 더 사봤는데 이거 민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스프인데 요 스프를 한 개 더 주고요. 저는 이제 바다에서 썼기 때문에 딥스프를 감아놨습니다. GBC200 이라는 모델이고요. 설명을 제가 쭉 봐봤는데 민물에 좀 적합하게 되어 있는 모델 같아요.
그리고 사용을 해봤을 때 다섯 개 중에는 뭐 사실 좀 제일 별로였어요. 요거에 대한 딱히 장점은 제가 발견은 못한 것 같아서 릴링도 뭐 그냥 쏘쏘긴 한데 다섯 개 중에 그냥 그렇고요. 요거는 가성비 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그런 릴입니다. 다섯 개의 릴이 있죠. 요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괜찮냐? 순번을 좀 잠깐 매기면요. 일단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이게 1번인 이유는 순전히 파워핸드가 드래그음이 있다. 이두 가지 장점은 진짜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다이와의 PR1입니다. 네, 스파르타쿠스죠. 네 번째가 로얄 레전드, 캐스트킹의 로얄 레전드인데요. 이게 네 번째인 이유는 권세량이 좀 높긴 한데, 릴링이 스파르타쿠스보단 좋진 않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, 사실 뭐, 요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섯 가지 릴이 있는데, 그러니까 총 릴이 8개예요. 8개를 이 해당 영상 아래에다가 댓글로 그냥 신청합니다. 든가 아니면 뭐 그냥 자유롭게 참여 의사를 밝혀주세요. 그냥 댓글만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고, 제가 요런 릴 이벤트를 할때 항상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만으로 추첨을 하거든요. 제가 지금 라이브를 시키면은 사람들이 뭐 보통 한 많이 들어오면 한 70명? 60명에서 7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. 8개니까 10분의 1 확률이에요. 라이브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거의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라이브에 들어오시려면 일단 구독을 제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에서 알림 설정 버튼이 있거든요. 요 하단 부분에 거기서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라이브를 켰을 때 바로 알람이 떠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 영상에 대한 추첨은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추첨을 하기로 하고요. 총 8분을 뽑겠습니다. 당첨되신 분께 보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멀미하는 선장 차보이였고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